입니다. 오늘은 제인 버킷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무심한 듯 시크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진행해 볼 거니까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입술은 갈색 누드 계열로 하고 아이라인은 짧게 빼고 언더라인은 브라운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은 뿌리 부분이 풍선하게 연출하고 언더는 골고루 발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눈썹은 자연스럽게 기본형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피부는 내추럴하게, 기미가 저는 보이는데, 내추럴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 블러셔는 피치를 이제 톤으로 사용하되 광대뼈를 좀 감싸듯이 사용할 건데 조금 과하게 사용을 했지만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과하지는 않도록 평소에 데일리로 충분하게 사용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썹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뒤에서 앞쪽으로 와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손으로 터시는 것도 좋지만 스크럽 브러쉬로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털어주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털리거든요. 이쪽에는 살짝만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시고 눈썹 뼈에서 꼬리 쪽으로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지금 스킨로션까지 바른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촉촉한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뛰드하우스의 글로우 오늘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손등에다가 덜 묻혀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촉촉한 제품인데 피부 깊숙이 침투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쓱쓱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예인들이 촉촉한 메이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 단계를, 스킨 단계를 중요시하시는 건 아시죠?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선크림을 갈 건데 헤라 제품이에요. 손등에다가 소량만, 콩알 파다타 아시죠? 그 정도만 짜시면 되시고 붙여서 넓은 면적 기준으로 먼저 펴 발라주세요. 아침에 빵이랑 우유만 먹었더니, 아, 달고나 커피도 먹었다. 좀 배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전체 펴시고 두드려주세요. 베이스 가실 건데 얘는 클리오 킬커버이시거든요. 를 다크서클, 저처럼 조금 다크가 심하신 분들한테 좋으세요. 기미도 좀 가려지시고 이니스프리 마이 드롭 제품이신데 볼륨 광채 제품이세요. 그래서 역시 윤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짜줄게요. 근데 이게 어딜 가나 품절이긴 한데 운이 좋으시면 쓰시고 안 쓰셔도 무관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파워 핏 파운데이션 SPF 45 PA 플러스 플러스 19 크림인데 요걸 한번 써볼게요. 언박싱입니다. 되게 누디하게 제품 잘 나왔고 색깔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요즘 이제 봄 메이크업 할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유리 같고 좀 무겁고요. 이건 플라스틱 느낌이네요. 펌핑을 해볼 건데 처음이라 잘안 나오시는 거 아시죠? 그냥 반번에서 한번 정도만 해주시고 다시 넣고 싶어. 넣어서 보관할게요. 그리고 바닐라 코 매트 피니쉬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얘도 개봉을 해볼게요. 짜잔. 사선 브러쉬로 되어 있고, 촘촘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길이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못 미치네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블렌딩 해볼 건데요. 조금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다크서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발라서 얼굴 바깥쪽을 향해서 펴주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1차 작업을 했을 때이 부분이 3, 2, 1.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3, 2, 1.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남은 걸로 이마, 미간을 시작으로 위쪽으로 펴주시고, 또 남은 걸로 코 옆에 펴주시고, 입술 주변 해주시면 되시고, 눈두덩이도 살짝 가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브러쉬로 일단 전체를 더 다시 다 펴줍니다. 맨날 얇은 브러쉬 썼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툼한 브러쉬 쓰니까 느낌이 새롭긴 하네요. 그리고 잘 발려요. 초보자분들은 브러쉬 결을 다 없애려고 브러쉬로만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거든요. 마지막 입술도 살짜 칠해주시면 나중에 립 색깔 올라왔을 때 본연의 색깔이 탁 트일 수 있어요. 퍼프로 여기 손등에 남아있는 거를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드려주세요. 힘을 너무 주시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꼼꼼히 해주시고 은은한 광채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제가 기미가 오른쪽이 조금 심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다를 보이는 게제 메이크업의 특징이에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이전에 메이크업 프라이머 같은 거 써주시면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살짝 고정 정도 해줄게요. 클리오 제품이시고 클리오 프로 블러셔 팔레트 뮤트 페탈이에요. 여기에서 요 제품 있죠? 요 제품으로 조금만 브러쉬로 눈 감으시고 눈이 잘 번지시니까 살짝 고정해준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T존 하이라이트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눈썹 앞머리와 콧볼과 입술 옆에 이렇게 일자로 붙여주시면 여기 부분이 화사해야지 어려 보이세요. 그리고 C존. 지금 블러셔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블러셔를 해볼게요. 블러셔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해주시면 좋으시고, 살구빛 있죠? 살구빛을 묻혀서. 눈 앞뒤 동자에서 뒷동자 뒤쪽으로 광대 튀어나온 부분을 감쌀 건데요. 여기다 쉐딩도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여기 찍어서 펴주셔야 돼요. 다시 묻혀서 찍고 사선으로 펴주시고 찍고 두세 번에 걸쳐서 해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오냐면 이게 앞동자까지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도록
눈썹은 자연스럽게 갈 거거든요. 빈 곳만 에보니 펜슬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고요. 갈 색깔도 살살살. 그리고 얇은 브러쉬가 있어요. 포인트 브러쉬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제품을 묻혀서 눈꼬리 쪽에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펴주시고, 아이홀을 살짝 만드는 건데, 이게 너무 아이홀을 만든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영감이 느껴지게 영상에서는 잘안 보일 정도로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 언더가 포인트예요. 속눈썹이 자라난 곳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아래 거울 보시고 눈동자도 아래 보시고 다 벌리신 상태에서 들어가셔서 찝으세요. 쇠 부분에 속눈썹이 다 안착했는지 꼭 보셔야 되시고 찝으시고 엄지손가락만 펴고 위로 올리고 접으시고 엄지손만 펴고 위로 올리고 접으세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때는 뿌리만 그리고 다시 쇠 부분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엄지 열고, 중간 찝고, 엄지 열고, 끝에 찝어봐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뿌리만 찝어주시고요. 여기 앞뒤로 이렇게 묻을 때는 또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밀키드레스 제품을 참 좋아해요. 얘는 속눈썹 사이사이에 메워주기도 좋고, 잘안 번져요. 아이라인을 했고, 반대쪽도, 반대쪽은 뒤쪽부터 하셔야 되시고, 앞쪽부터 해도 돼요. 중간에 실수하면 바로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탁 터치해서 내려주세요. 옆으로 가셔도 되세요. 눈이 저는 눈이 좀 작기 때문에 옆으로 좀 보냈거든요. 마스카라는 다들 아시듯이 메이블린 제품이세요. 벽면을 긁으면서 나오세요. 끝까지 기역으로 꺾어서 이 부분을 쓰면 돼요. 아래 보시고 속눈썹 뿌리에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중간에 실수를 했다 하면은 털이 많으면 이렇게 조금 돌려서 다잡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면봉 하다가 꼭털 묻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쵸? 저요. 왼쪽은 왼손으로 제가 할 건데요.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손잡이 시작하셔도 좋으시거든요. 특히 헤어 아이론 하실 때 양손 쓰시면 진짜 편해요. 왔다갔다 해줬고요. 잘 닫아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에 이제 언더를 할 건데 그 클리오 제품이시거든요. 제가 요거를 사놓고 되게 안 썼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예쁘네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요. 이거 역시 얇아도 옆면을 긁어서 끝까지 나와주시고, 언더는 위로 보세요. 저처럼 숱이 없거나 좀 겁이 있다 하면 언더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걸 쭉 긁어가지고, 너무 힘주시면 팍 튕기니까 조심하시고, 얘가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세워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번졌다 하면은, 바로 닦아주시고요. 기본템으로들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요거. 나무 막대기인데,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하실 때는 불씨가 없는지 확인 꼭 하시고, 뿌리 부분을 바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언더할 때 많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다시 불 붙이지 마시고 위에 했던 거 가지고 아래로 하세요. 아이라인, 섀도우, 마스카라. 눈에 하는 거 모두 이 눈의 굴곡을 생각해 주셔야지 메이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눈썹이 약간 힘이 부족하네요, 제가. 투명 마스카라나 아니면은, 요런 거.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색깔을 조금 더 입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면 긁어 기억으로, 앞부분, 위로 올리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옆으로 가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해야지 색깔이 잘 입히거든요. 너무 양이 많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때. 그러면은 처음에, 덜어내세요. 티슈에다가. 화장솜 안 돼요. 화장솜 다 묻어버리니까. 티슈여야 돼요. 브로우. 다시 수정해주세요. 그 자리 그대로 위로 가고, 가로로 가고, 사선으로 가고. 3등분 했을 때로 바라보시면 돼요. 위쪽으로 가고, 가로로 가고, 사선으로 가고. 좀더 자연스럽고 풍성해 보이죠? 위쪽으로 가고, 가로로 가고, 사선으로 가고.
숱이 많다 하면은 가위로 좀 다듬었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 지금 되게 아파 보이니까 빨리 립 바를게요. 립 같은 경우에는 에뛰드하우스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베러 립스톡 벨벳이래요. 브라운 계열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저 입술 되게 트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사전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브라운보다는 연하긴 해요. 여기에서 블러셔 조금 더 해줘도 괜찮긴 하겠네요. 쉐딩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싼거 사세요. 이 정도면 돼요. 에뛰드하우스 페이스 컬러 쉐이딩 미디움 타이트. 우리 살찌는 턱 있죠? 여기 살찌는 턱. 거기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죠? 귓볼까지. 여기도 귓볼까지. 왔다 갔다. 다시 묻혀서. 왔다 갔다. 이번에는 연골까지. 다시 묻혀서 왔다 갔다. 연골까지. 그래서 위로 조금 튕겨주시면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 정말 태평면처럼 넓고 넓은 이마를 커버하고 얼굴 평수도 넓으니까 좀 작아 보이게. 여기는 쉐이딩 어떻게 들어가냐? 구렛나루 시작 부분 있죠? 여기에서 콧볼 옆에까지 연결되면은 여기 자리예요, 여기. 근데 이제 눈꼬리까지. 이거 딱 면적이 여기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죠? 여기는 블러셔가 색깔이 입혀지는 곳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되었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았습니다.